자, 이제 이렇게 있는 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가오죠. 이것도 아까랑 그런 공하고 비슷한 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100% 지금 어디 가나 보고 90%에다가 그냥 중간만 주고 그냥 툭쳐버려. 조금 더 속이 맞잖아요. 근데 이걸 찍어서 쳐요?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보셔봐요.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치시느냐? 키스 생각하고 얘만 100%만 툭 쳐보시고 이렇게. 그럼 좀 더 맞고, 또 한 번 툭 쳐서 또 좀 더 맞고, 2인이 오시니까 내가 공이 잘 되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와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공으로 얘를 100%만 때리면, 얘가 들어갔는가 나오는 거니까, 내 공이 얘를 쳐서 뒤로 안 왔어. 그러면 쿠션을 이용한 일적 골을 때려주게끔 내가 친 거라는 거죠. 그건 큐만 생각하지, 이건 마세이가 아니에요. 쫑 친 거예요, 쫑. 키스. 또 한번 쳐볼까요? 위님.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제주를 가셨을 때.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또 한번 쳐볼까요? 이제 한번 더 치면 깨질 수도 있어요. 저 공을 딱 쳤어요. 요번에는 억강 마세이처럼 쳐야 되고, 아, 요번엔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우측을 주면서, 저 공을 일단 끌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려면, 아, 그치. 요 정도는 돼야 돼. 야, 역시 우리 이혜님이 나오니까 공이 잘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 공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 그, 좀 아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맛으로 보여드리고, 맛도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처음에 넣고, 좀 친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치기를 많이 하면서, 때에 따라서 끌어치기로 이렇게 내렸고,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데, 얘를 내려놨다가 이만큼 올라오게, 그리고 나는 저기서, 얘를 쳐서 얘를 또 한번 쳐볼게요. 좀 치면 잘하면 되겠다. 네. 이 공의 두께를 얼간을 치면서 저 공을 쪽을 내서, 아니, 부딪히기를 해갖고 마음 키스마가 나면 안 돼요. 그걸 이 공을 이렇게 빼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쪽을 이렇게 빼내야지 거리가 멀면은 내가 더 힘들게 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일자. 그럼 내가 이 공을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일자로 하면 여기 갔다 오게 하니까 거리가 많으니까 힘들겠죠. 그럼 얘를 쳐야 된다는 거죠. 저 공을 가볍게 쳐서, 일자가 안 됐죠. 그럼 저쪽 가서, 살짝 마세이를 칠 수 있는지, 끌어치기 원쿠션을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여기서 일로 오게끔 만들면 내가 부족한 거를 일적구가 쪽으로 채워주겠다. 그럼 우측을 주고 저걸 얇게 치면서 이렇게 쪽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치시면 안 돼. 조금 이해가 되셔? 제 설명하면서 치는 게. 자, 지금도 그냥 치면 안 되고 이 공을 조금 나오게 해야 돼요. 이 공을. 아, 이게 틀릴 거야.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너무 나왔죠? 너무. 한번 실수하니까 뭐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얘도 억강 마세이로 여기서 힘을 딱 주시고, 네, 힘을 주시고 이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 못 친 게 후회가 납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여기 붙었어요. 그러면 이 공을 저쪽으로 내렸다 오게 할 건지 여기서 그냥 약간 무게전에 살짝 역해져주고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아, 그게 오게 튀네. 자, 지금 어떻게 치시는데 여기 걸어치기를 해서 저 공을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 안 됐다. 네. 자, 이 좀 너무 많이 쳤어요. 왜냐면 요 공에 대해서 지금 이해 좀 시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 저 마세이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스로 마신다. 얘를 마시려고 애를 쓰지 마셔. 쟤만 배꼽만 땅 쳐주면은 5개 때려줘. 또 한 번 쳐주면 또 5개 때려줘. 안 맞으면 뭐예요? 수비. 네. 제일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못했을 땐 상대방 공을 못 맞히게끔 수비도 해야 되잖아요. 수비. 그래서 이제 거리가 먼 거 하나만 하고 공을 맞힐게. 자, 이것도 빵 치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저것만 짜서 처음 줘봐. 그럼 와서 얘가 때려줄 수도 있고. 잘못 잡아. 이거 조금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 거리가 보니까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는 확률이 무조건 100%인데, 거리 멀 때는 이 둥그런 공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다시 내 둥그런 공을 쳐갖고 이게 일자로 보내주는 건 정말 힘든 공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할 때는 키스로 이용을 해볼게요. 공은 제가 이제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균형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볍게 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의 불입지 그립, 그 다음에 예비 스트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까운 공에서 어떻게, 그래서 이런 공을 이어치기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면 치면서 이제 하다가 뭐 실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강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이해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큐를 이렇게 빼면 되는데 확 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도 마찬가지로 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각도로 조금 내려오면 되시면 돼요. 얘를 좀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반 공 칠 때도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끌어치기를 치는데, 밀어치기를 치는데, 원구신을 치는데, 어떤 공을 치는데 금방 나한테 공이 안 오겠다. 그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스에도 마찬가지로 금방 오는 공이 아니다.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안 올 거라고. 맞죠, 안 맞죠?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안 오니까. 근데 치자마자 확 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뭐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거 갖고 와서